바이블 챌린지. 안녕 블링이들, 허니쌤이에요. 우리 블링이들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허니쌤도 매일매일 우리 블링이들과 함께 말씀 읽으면서 잘 지내다 왔답니다. 그럼 오늘도 허니쌤과 함께 말씀도 보고 필사도 참여해 영적 성장도 쑥쑥, 선물도 팡팡 받길 바랄게요. 자, 지난 이야기를 잠깐 복습해볼게요. 소도 나귀도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주인이 하나님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셨죠. 하지만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오래도록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자,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는 이사야의 브이로그를 함께 봤는데요. 과연 오늘은 누가 브이로그를 보냈을까요? 같이 보러 가시죠! 당장 저 우상들을 없애버리세요! 하이 블링이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예레미야야. 휴, 부럽다. 요시아 왕은 참 대단한 것 같아. 작년에 고작 12살밖에 안 된 나이에 단호하게 우상들 다 없애라고 명령했네.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난 소심쟁이거든. 예레미야야, 네가 엄마 뱃속에 생기기도 전 나는 너를 선택했어. 저를요?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할 내 예언자로 세웠단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너무 연약하고 어려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늘 함께하면서 너를 지켜줄 거야. 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내가 오늘 여러 나라 위에 너를 세운다. 너는 그것들을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며 세우고 심도록 하여라. 비록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비겠지만 절대 너를 이기지는 못할 거야. 내가 네 옆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야, 너한테 해줄 말이 있다.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예쁜 그릇 만들 테야. 네? 모양이 왜 이래? 다시 만들어야겠군. 뭐야, 주인! 얼마나 유니크하게 만들어지는 중인데 날 왜 망가뜨리려고 하지? 노노, 내가 기대했던 모양이 아니야. 다시 만들 거야. 이스라엘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부디 너희의 마음과 행동을 선하게 바꾸거라. 물론 결국 너희 마음대로 하겠지만 말이야. 예레미야야, 가서 토기장의 항아리를 사서 남유다 지도자들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 가서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 말을 전하거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재앙을 내리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예배했기 때문이며 죄 없는 사람들의 피로 이곳을 물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끔찍한 모습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여러분을 비웃을 겁니다. 저 무식한 예레미야. 한번 깨진 그릇은 다시 원래대로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실 겁니다. 블링이들, 잘 지냈어? 나 얼마 전에 되게 힘든 일이 있었다. 내가 한 예언이 거슬렸나 봐. 성전 총감독인 다스울이 찾아와서는 엄청 때리고는 내 목에 나무고랑을 채워서 성전 한구석에 가둬놨었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멸망할 거란 말만 하니까 다들 저를 싫어하고 조롱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서 막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블링이들, 난 다시 선포하려고 나왔어. 사실 나는 그렇게 당찬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는 게 느껴지니까 또 할 수 있겠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기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질 것이며 그의 자손 중에서 다윗의 왕위를 이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중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는 온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며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입니다. 이 나라는 무너지고 여러분은 앞으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겁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나면 여러분은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노예로 삼았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실 겁니다. 하니쌤, 짜잔! 예니 왔어요. 어머, 예니 안녕. 너 요즘 전도왕으로 친구들에게 소문이 자자하다며? 에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전하다 보니. 그런데 요즘은 조금 힘드네요.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친구들에게 전해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저를 미워하기만 해요. 아이고, 그랬구나. 마치 예레미야와 비슷하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싫어하고 괴롭히기만 했거든. 아, 슬프네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풀어나갔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함께 알아볼까? 네, 좋아요. 블링이들, 오늘은 예레미야가 찍은 브이로그를 통해 성경 이야기를 보고 왔어요. 데이 1을 볼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예레미야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즉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알았고 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시며 예레미야를 부르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럼 이제 데이 2를 함께 보도록 할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도자기를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혹시 우리 블링이들이 진흙으로 이렇게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자꾸만 마음에 들지 않게 빚어진다면 우리 블링이들은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진흙과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멋진 계획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던 거예요. 그럼 데이 3를 볼까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렇게 계속 죄를 지으며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또 말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싫어했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리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며 예레미야를 괴롭혔죠. 그렇기에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고 괴롭힘을 받지 않는 방법은 간단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라고 이야기했고 정말 그렇게 살아갔어요. 자, 블링이들, 이제 그 뒷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합시다. 애니 스타트! 그렇게 BC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다. 다른 나라들은 남유다가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거라며 비웃었고 웃음이 가득했던 예루살렘은 처절한 절규로 가득 찬 곳이 되어버렸다. 이 돌,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돌들인데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땅바닥에 굴러다니는가? 엄마, 배고파. 배가 고. 아가. 웃음이 넘쳤던 이 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죽음의 도시로 변했을까? 노집 장로님네 말이야. 자기 자식을 삶아먹었대. 뭐? 성품 좋기로 유명한 그분이 그럴 리가? 주님, 어떻게 저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주세요.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살도록 해주세요. 블링이들, 예루살렘의 상황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텐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말이야. 그래, 편지를 쓰자. 으아, 다 썼다. 블링이들. 아, 야야야. 어, 요거 봐. 너무 아파. 편지 너무 열심히 썼나 봐. 70년, 견디기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잘못 세워졌던 기초를 깨끗이 허물어뜨리신 후에 다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겠지. 70년의 고통은 하나님의 빅피처 중 일부일 거라고. 우리 함께 데이4를 볼까요? 결국 남유다는 멸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기 때문이죠. 그 결과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해졌고 더 이상 그곳은 이전과 같지 않았어요. 성전과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누구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며 살아갔고 모두 슬퍼하며 눈물만이 가득한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만일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아주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인내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럼 데이 5를 볼까요?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묻어뜨린 바벨론이란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결코 너희에게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일들을 통해 다시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실 거야. 과연 이러한 편지를 읽게 된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때로 우리에게도 여러 어려움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올지 몰라요. 하지만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언제나 이것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허니쌤이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노래로 정리해볼까요?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예레미야. 토기장이 하나님, 나는 진흙.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지. 남유다는 결국 멸망했지만 선하신 하나님 계획 기대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그럼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즐겁게 읽고 타이핑도 꼭 참여해주세요. 그럼 블링이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